현대인들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문화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혜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누구든지 음악 또 공연, 여러 많은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대,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불의한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 악신하는 행동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스승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너져서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인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이 그렇게 발전되고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말과 악취나는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10대들이 서로를 폭행하고 살인교사하는 일도 주변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좋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이 사회적인 어두운 그늘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현대인들이 허망한 것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데도 허망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술과 도박과 성적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늪 같은 곳에 빠진 사람처럼 늪은 한 발만 집어넣으면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풍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 발을 디딘 그 잘못된 것에 빠져서 어떻게 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논하고 도덕을 논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와주지만 여전히 그 힘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책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열면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어떤 지식이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다 보니까 지식은 많은데 절대적인 믿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니 그 지식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서다 보니까 이 사회가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파산의 길로 엉뚱한 길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거라사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역에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에 가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군대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는 레기온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뜻은 로마 군단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단은 약 6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사람 안에 6천 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어서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풍요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명을 혜택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다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돌로 학대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고 또 묶어서 꼼짝하지 않도록 멀리 다녀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쇠사슬을 묶고 묶었지만 단숨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아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지방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찬양은 전혀 없이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목적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타락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잘못된 길로 걷게 하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세상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그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있던 귀신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돼지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돼지를 취급하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돼지떼가 2,000마리 가까이 산 비탈길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귀신에게 명하여 그곳에서 나오라 했을 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기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귀신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능히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속에서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귀신이 갑자기 팍 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비탈길을 치달으면서 바닷물 속에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을까? 그냥 나가라 하면 떠날 것인데 왜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을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떼다 그러면 여러분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금방 계산을 할 것인데 저는 계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다 손해보면서도까지 한 생명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마리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방울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의 전력을 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하찮은 존재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생각하며 죽기를 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률이 1위인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명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돼지떼 2,000마리를 다 손해보면서까지 나는 한 명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귀신 들려 손가락질 받는 이도 존귀한 존재고, 사업에 실패한 가장도 존귀한 존재고, 퇴직하여 내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존재도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늘 하위권에 머무는 학생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단숨에 귀신을 내쫓으면 되지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을까? 주님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주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집회를 하고 청소년을 구하는 이 사역을 할 때에 한 사람만 주께로 돌아오는 젊은이가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야, 주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생각하고 물질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물질이 물질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아멘. 아멘. 돼지를 치던 사람이 돼지떼가 바다로 추락함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명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탁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이 사람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돼지떼를 치는 사람이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보고를 했을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도망을 쳐서 신속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그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예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의 생각으로 서로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로 이야기합시다. 사랑으로 이야기합시다. 똑같은 일도 은혜로 말하면 듣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돼지 치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이여 불러모은 것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확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자,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보고
늘 골칫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서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는 동네 사람들이 은혜로 바뀌어있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앉아있는 그의 모습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도 관심을 안 둬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처음 한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돼지치는 사람이 어떤 역사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전달했다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변화된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인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더 계시면 더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 일이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인가 손해보는 일인가에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양로원의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데 요양보호사를 둘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물을 봐야 되는데 오강을 탁 두고, 화장실까지 못 가니까 오강을 두고 용물을 다 보고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오강을 한번 비워주면 2,000원 주겠다. 요강을 비워주면 2,000원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 안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이 그 돈을 벌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병든 할머니는 가능한 용물을 줄여서 돈을 작게 써야 되고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변을 누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양로원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같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때는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돈으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사업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돈으로 의식하고 물질로 의식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라, 한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가치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침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를 손해보면서까지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 인생은 보너스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내 인생은 이제 보너스로 받은 인생이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종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내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이죠. 17, 18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8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자 원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함께 합시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어요.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라. 하나님, 저는 봉사만 하겠습니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지 않은 남편, 방탕한 저 자녀들,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들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더 확대하면 집, 직장, 이웃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웃으로 돌아가라. 직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강권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웃으로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주셨는지를 알리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의 비밀의 사명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면서 우리는 파송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파송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파송의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 파송의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교회에서 능력을 받아야 파송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의 은혜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파송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어디로? 집으로. 또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파송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불모지인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진짜 재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진짜 쓸모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파송의식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변화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그가 가서 가족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라는 지역사회까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변화된 이 사람은 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고침받은 이 그라사인보다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해놓고 까마귀 고기를 열심히 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랬냐?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고침받고 응답받으면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이러면서 가능한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신가요? 때로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 우연하게 이런 일이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대충대충 마무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 이런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교회에서 설거지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라사에서 귀신 들려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일에 가장 중심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라사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낫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나이를 따지고 내 계산으로 능력을 따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자. 자, 옆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통하여 영혼 사랑의 마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배운다면 그 배운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바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제 오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그 일을 행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